영어 발음에는 우리 발음에는 없는, 우리 발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발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습하지 않으면은 영어 발음을 알아들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정확한 영어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 부프무. 참고로 그 모음이 없는 영어 발음들은 을을 집어넣고 발음하면 됩니다. 우리 말하다 speak 할 때 s 다음에 모음이 없죠. 스로 발음합니다. p 다음에 i라는 모음이 있기 때문에 speak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죠? 그래서 부프무 요런 발음들 우리는 양수놈이라고 합니다. 두 입술이 맞닿아서 나는 소리입니다. 부프무. 이 말은 우리 발음의 비읍, 피읍, 미음과 거의 동일합니다. 부프무. 그런데 영어에는 부, 푸 이런 발음들이 있습니다. 이 발음은 윗니와 아랫 입술이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침이라고 발음합니다. 순침이라고 말하는데 부, 푸 이런 발음들은 우리 발음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순침을 정확하게 발음할 때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날씨 좋다, 뭐 건강하다 이럴 때 쓰는 fine라는 발음이죠. fine, F 발음, 그렇죠? fine. How are you? I'm fine. 아, 나 괜찮아. 당신은 잘 지내십니까? 아, 좋습니다. I'm fine. 그걸 양수는 pine으로 발음하면 소나무라는 뜻입니다. pine. 제가 발음해 보겠습니다. fine, pine. 다른 발음이죠. fine, pine. 근데 우리 발음에는 이 양순 p 발음 뿐이기 때문에 fine과 p 발음을 혼동해서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How are you? 그랬는데 I'm fine 하지 않고 I'm fine 그러면 나는 소나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랬는데 나는 소나무입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얼마나 발음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fine, pine. 얼굴이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네, 순침. F 발음. face죠. face. 이걸 양순으로 발음하면 face 그러면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페이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페이스, 페이스. 다른 발음이죠. 페이스, 페이스. 그렇죠. 뚱뚱하다 할 때, 살쪘다고 할 때 fat. 그렇죠? fat라고 합니다. fat. 이걸 양성으로 말해서 fat 그러면 두드리다, 치다 이런 뜻입니다. fat. fat, pat. 아시겠죠? fat, pat. 그 다음에 꽃병이라고 할 때 raise. 그렇죠? 이것도 순침이죠. 위 발음. raise. 이거를 양순음으로 미로 발음할 뻔이면 베이스 그러면 토대라는 뜻이죠. 귀찮은 토대를 베이스라고 하죠. 베이스, 베이스. 다른 발음이죠. 베이스, 베이스. 그렇죠? 대단히, very much 할 때 이 very 중요한 발음이죠. very 할 때 V 발음, very, 매우, 대단히. 이걸 양순음으로 하면 very 그러면 딸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very, strawberry 뭐 이런 거 다 딸기라는 뜻 아닙니까? very, very. 이 권사는 발음 특히 유의해야 됩니다. very, very. 아시겠죠? 양수는 우리 발음에 있는 발음입니다. 순침 우리 발음에 없는 발음입니다. 부, 푸. 이 발음에 유의해야 됩니다.